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펜으로 장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준비물은 물에 녹는 수성펜, 플러스펜과 물과 붓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워터브러쉬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밖에서 그림 그릴 때는 휴대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 물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작은 물병과 작은 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질을 할때 물을 닦을 물티슈도 한장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색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볼 건데요. 먼저 중심점을 위에 놓고 빙글빙글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너무 많지 않게 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붓질을 해갈 건데요. 맨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놔두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선에 맞춰서 짧게 짧게 끊어서 붓질을 해주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확 번지기 때문에 물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짧게 짧게 끊어서 붓질을 하시다가 이제 바깥쪽에 선이 두개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길쭉하게 꽃잎 모양으로 눈썹 그리듯이 길쭉하게 붓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물감이다 생각하시고 묻혀서 바깥쪽에 연한 이파리 몇 개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미꽃이 하나 완성이 됐죠? 그래서 중심점을 지금 저는 위쪽으로 잡았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왼쪽 45도 측면으로 중심점을 잡고, 장미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변하는지. 방법은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짧게 짧게 선을 따라서 물칠을 해주세요. 자, 바깥쪽은 길쭉하게 눈썹 그리듯이 초승달 모양으로 물칠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한 부분을 묻혀서 바깥쪽에 이파리를 몇개더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옆모습 장미가 완성이 되었죠. 중심점을 어느 쪽으로 잡냐에 따라서 장미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즘에 미니 꽃다발 보면 미니 장미들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심점 위로 잡고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려서 그린 다음에 안쪽부터 짧게 짧게 끊어서 물칠을 하시고, 여기는 바깥쪽을 그릴 때, 밑에 와인잔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니 장미처럼 그림이 그려졌죠.
그럼 장미꽃을 그려서 예쁜 책갈피와 엽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